곱하기라도 조금 되십니까? 시청자분들 저 오늘 가맥이 먹방 가맥이 가맥이란 뭡니다? 가맥이 먹방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밥은 도시락 도시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는 지금 쌈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요거는 쌈장, 요거는 초장, 요거는 간장.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가맥이! 아. 참 이때 이래 추울 때 포항 가면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김도 다 있습니다. 미역도 있고 자 여러 가지로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맥이 막 진짜 한 편에 제가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들. 초장에 맛있어. 가맥이보다는 제가 공채로 이거 만드는 것보다는요 청으로 만드는 게 더 맛있거든요. 청으로 만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맛있어. 가만히 이거 먹는 거는 여러분들 또 미역이 또 좋겠죠. 미역 뭔지 아시겠죠? 가맥이는 가맥이 잡수세요. 가맥이 역시 미역이야. 미역보다 좀 없어.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와사비 간다. 와사비 간다. 역시 감액이는 김이자 이번에는 밥 좀 넣고 여러분 만나게 되세요. 만나게 되세요. 감매기 아 맛있다. 우리 매니저는 초밥 먹으러 간대요. 저도 초밥인데요. 초밥 안 준대요. 지인들라 죽겠어요. 저는 이거 먹으라 하고. 한편에 저는 이거 참 즐겨 먹거든요. 여러분들. 겨울만 되면 전 미치다시피 먹는데. 마늘, 마늘로 감자네. 아, 아우 맛있어. 그런데 갈매기는 충분히 우리가 사다 먹을 수가 있는데
저거는 조금 먹기가 힘듭니다. 저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육, 이건 제육입니다. 이게 좀더 갈게요. 빨리 맛있어요. 감매기 하나는 와사비 간장에 넣고 하나는 초장에 찍어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감매기는 제가 처리 다 했습니다. 한 개 더 준다. 아따 감매기 한 통 있는 나무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감매기 먹방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덕분에 오늘도 감매기 먹방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영상,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빠이빠이. 자, 마치겠습니다.